저 미국 간 다음에 지금 한 번도 연습 안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대표님 정도의 레벨이 되면 막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실은 이제 볼을 못 때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샷메이킹을 쭉쭉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쭉 아우 치기 싫어 해가지고 탑볼 쳐도 되고 뒤땅 쳐도 되니까 그냥 너무 살살. 그래서 자, 줘 보세요. 그 몸을 풀 때는 그냥 아휴 귀찮아 아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얼만큼까지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약간 이제 페이드도 이제 올해는 좀 이제 완전 마스터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냥 아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를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로우. 그리고 이제 연습 몸 푸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오른발 쪽에다 두고 클럽핏 약간 닫고 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로우를 해가지고 한번 쳐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냥 이번에는 몸이 좀 풀린 것 같아. 그럼 약간 왼발 쪽에다 두고 하이로 해가지고 들어오도 한번 쳐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타가 세게 안 나도 돼요. 그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전 특히 뭘 하냐면 페이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보고 페이드를 얼만큼 도는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좌 우좌 돌리다 보면 센터 존도 잡을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냥 대표님 실력이면 그 정도 되니까, 쭉, 진짜 살살. 그렇죠. 이것도 잘한 거예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제 뭐 수다 떴는데, 김주영 프로가 또 들어와가지고 썰을 엄청 풀었거든요. 아니, 이제 같이 한건 아니고, 이제 그 댓글로. 그 친구는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해요. 저는 스윙을 할때 어떠한 각도를 내려와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템포 리듬.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뒤땅 날때 근데 뭐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이제 그런 거를 할때 정말 샷을 할때 오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오늘 좀 빠른 것 같아. 그럼 위에서 한번 기다려주고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샷의 그 스킬적인 측면은 이미 훌륭히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 둘이라든지 정말 이건 내 리듬이야. 그리고 그 리듬이 꼭 일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정말 이걸 완전히 요 리듬으로 좀 늘어치겠다. 그럼 늘어치고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쳐야 되겠다. 가고 그리고 한번 화면도 보고 얘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시고 쭉 해서 돌려보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표님은 장타자니까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치기 싫은 사람 쳐야 돼. 그러면 그 지금 웨이트하고 오셨다며. 그러면 웨이트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부드럽게 하다가 막 한번 치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들어 힘다 빼고 있다가 지금 방금 쳤던 것처럼 하면서 치는 순간에만 진짜 남도 눈치 못 채게 진짜 세게 쳐봐요. 치는 순간만. 완전히 다 빼고 있다가. 그렇지. 이게 타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살살 치는 거는 많이 해야 돼. 190 나가잖아. 190 야드. 8번입니다. 8번?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칠때 항상 사모님한테도 좀 부드럽게. 부드러움 속에서 강하게. 칠때 세게. 아니 그거야. 여기서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습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요. 모르잖아. 제가 지금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힘을 주는 방법이에요. 바디턴이 아닌 이상은. 그렇지. 그러면은 똑같은 샷. 이번에 페이드 되게 잘 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맨날 세게 치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늘어뜨리면서 아셨죠? 이 이후의 시크릿은 더 공개하면 곤란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찍어볼게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